원산지로 하는 센트럴 아메리카에 그들은 뭐하다? 가치 높이 평가받는다죠. 밸류드. 그쵸. 그, 나도 이 부분 해석하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 나, 밸류드. 그, 가치 있게 여겨진다. 그, 뭐뭐 때문에. for 써야죠. for. 그 다음에 여러분, 텍스처가 뜻이 뭐였어요? 식감과 맛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 비교도 뭐니까? 미안해. 나돈이 버돌수도 보니까 병렬이니까 이 포스니까 여기도 뭐 썼어야 돼요. 그 비밸류드 포죠. 그래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 때문에 이 포가 때문에요. 높이 평가받습니다. 그것들은 필수 영양소를 갖고 있습니다. 미네랄과 비타민과 같은. 아보카도는 리치인. 이것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풍부하다. 뭐가? 포테슘이 풍부하다. 앞단을 받아야죠. 위치. 근데 그것은 조절해준다. 레이츠. 단수 받아야 되니까 S 붙여야죠. 그래서 포텐슘은 뭐를 예방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준다? 낮춰준다 이거죠. 로월즈 같아요. 로월즈. 네? 낮춰줍니다. 위험을. 뭐와 뭐? 심장 발작과 여러분 스트로크가 여러분 뇌졸중으로 나왔네요. 그 뭐지? 그 여러분 프린트에 이거 나왔어요. 이거 쓰라고. 자, 게다가 영어로 뭐예요? What's more. 그쵸. 추가되는 거죠. 자, 그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어떠한 콜레스테롤 그리고 낮다. 뭐가? Saturated fat이 뭐지? 무슨 지방? 그쵸. Saturated fat. 포화 지방이 낮더라. 자, 따라서 not surprising. 당연하다. 이유가. 그러니까 몸에 좋다 보니까 수입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만큼의 이거는 부피를 나타내는 거죠. 부피.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냐? 매트릭. 네. 그래서 그 아보카도에 이만큼의 부피에 그것을 수입하는 것은 이제 놀랍지가 않다. 자, 그러나 나와야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단점이니까 위로가 아래로가 아래로 다운사이드 투죠. 예, 여러분, 문단 배열할 때맨 마지막 문장 좀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이뭐 끝나는 이 문단 뭐 이런 거좀 보면은 도움 되죠. 얘기했던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아보카도의 단점이 또한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것들을 재배하고 있다는 게 단점이다. 멕시코에서 근데 그 외연한 앞단어에서죠.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전 세계 몇 프로가 30%의 아보카도가 뭐 되는 곳인데 재배되는 곳인데 오케이?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설명 끝났고 자, 날로 증가하는 그 demand for도 좀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뭐뭐에 대한 수요. 그래서 아보카도에 대한 뭐 날로 증가하는 수요가 자, 이 문장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문장 해석하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장. 역시 어제 그 집안 가고 풀었더니만 기억이 팍팍 나는구만. 뭐 들어가요, 여러분? 글쎄요, 뭐, has, 그 다음에 이거 해석 잘해야 되는데, driven이죠, driven. 이끌었다, 유도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쵸? 네, 뭐 했다? 이끌었다, 농부들로 하여금 일반 동사 목적어 뭐 써요? to 부정사. 그래서 무슨 지역, 산림 지역을 베어내도록 이끌었다. 오케이? and 무슨 구조? 그쵸, turn과 cut down이 병렬이죠? 자, 그래서 뭐 하도록? 그 뭐를 이 무슨 지대? 산림지대를 뭐로 바꾸도록? 아보카도 밭으로 글로브죠 글로브 글로브 이거 L이 아니라 R이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번에 이거 장갑인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R이에요 네. 그래서 아보카도 밭으로 네? 그것들을 뭐 하도록? 바꾸도록 이끌었다 이거죠 이해가? 자, 이러한 어떤 산림지대들은 천연 서식지다, 이런, 뭐, 이런, 네? 동물들과 함께, 예? 얼롱이드도 나왔어요, 여러분. 뭐뭐와 함께. 자, 멕시코 정부가 이것도 나왔어요, 여러분. 예, 이거 쓰라고. Taken steps가 뜻이 뭐예요? 조치를 취하다. 단계를 밟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뭐 써야 돼요? although, 그쵸. 이런 천연지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단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여전히 그들의 뭐를? 밭을 불법적으로 익스펜드하고 있다 이거죠. 계속. 익스펜드가 뜻이 뭐예요? 확장. 그쵸. illegally, 불법적으로. 칠레에서 급격한 아보카도의 산업의 성장은 뭐뭐로 이어졌다. has led to죠. led to. 그래서 물 부족, shortages, 물 부족으로 이어졌는데, shortages도 나왔어요. 단어로. 자, 이것이 바로 이유다 이거죠. 이유. 이유 뭐 써야 돼? 그치, 원인 뭐 써야 돼? because 써야죠? 예, 이것이 바로 원인이다. 그것이, 이거, 여러분, 이것도 나왔어요. 이거 쓰라고 나온 것 같아, 이거. 자, 여기 뭐 들어가죠, 여기? 필요하다. 그쵸, 필요하다. 이 단어 어려워요, 여러분. takes예요, takes. 원래 takes 뜻 많잖아. 근데 여기에서 해석이 안될 때는 필요하다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의 물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는 to
테이크 그다음에 투 부정사 쓰죠? 네, 뭐 하기 위해서는 재배하기 위해서 1킬로의 아보카도는 1000리터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그 칠레의 무슨 기후에서는 건조한, 여러분 날씨와 기후의 차이가 뭐예요? 날씨는 넓은 개념이고 기후는 좁은 지역. 예, 그 날씨를 가리키더라고요. 여러분 영영풀이에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것도 나왔어요.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맞춰야 되더라. 네, 손흥민 나야 돼요. In comparison. 네, 손이에요, 손. 네, 손흥민 나야 돼요. Comparison. 이에 비해라는 뜻이에요. 이에 비해. 예? 아우, 대조적으로도 말은 되는데, 뭐, 여기에 나온 거는 이에 비해예요? 자, 이에 비해 아까 테이크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투부정사. 그래서 이만큼, 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다. 오렌지 1킬로를 뭐 하기 위해서는? 재배하기 위해서는. 자, 1킬로의 토마토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단지 이만큼의 물만 필요하더라. 그럼 아보카도 산업이 엄청나게 물이 많이 필요한 거죠? 뭐에 비해? 그쵸, 오렌지나 토마토에 비해. 아보카도 산업은 또한 뭐 한다? 함즈 같은데? 네, 피해를 끼친다. 환경에 다른 식으로. 여러분, 아, 다른 식으로는 먼저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다른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은 후순위로 밀려요. 아까는 물 얘기 나왔고. 자, 위험한 화학물질이 밭에 뭐해진다? 그쵸, 스프레이 된다 이거죠. 뭐 하면서? 이거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나온 것 같은데. 자, 그쵸. 뭐 여기 메이킹 나와야 되지 않을까? 위치 나와야 되는구나. 앞문장 받아야죠. 네, 그 다음에 메이스였던 것 같은데. 메이드? 예, 메이드. 예, 과거에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라 이거 좀 특이해요. 여기까지는 뭔데? 현재인데 이거 메이드만 과거요. 네? 그 흙이 이미 막았다는 뜻이죠? Less volatile, fertile, 그쵸? 그래서 덜 비옥하게, 즉 비옥하는 반대가 뭐지? 황폐한, 그쵸? 그래서 흙이 뭐한 상태로 만들었다? 황폐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많은 양의 나무들 또한 뭐 된다?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서? 아보카도를 포장하고 뭐 하기 위해? 수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도 지금 없어지고요. 그쵸? 흙도 망가지고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환경적인 아보카도가 뭐 하는? cause, 뭐 하는? 일으키는 이런 환경적 위험 때문에 영어로 뭐죠? due to. 몇몇의 영국의 의식 있는 식당들은, stop 다 다음에 뭐 써요? ing, 제공하는 걸 금지했다. 뭐 해준, 서빙 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아보카도 제공하는 걸 중단했다. 여러분, stop 다음에 ing 쓰고요. 자, 소비자들은 고려해야 된다. consider 다음에도 뭐 써요? ing 쓰죠. 그래서 avoiding them.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는 것도 소비자들도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니? 마찬가지로. as well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누구와 마찬가지로야? 런던의 식당과 마찬가지로가 되겠죠. 이해가요? 네. 그 아보카도 산업이 뭐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뭐 적어도 못말 때까지 같은데요, 문맥상? 그래서 적어도는 먹고 싶어도 참아줘야 된다 이거죠. At least 쓸것 같아요. 예, until 뭐할 때까지 아보카도 산업이 좀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죠. 왜이 다음에 투부정사 써요, 여러분? 뭐뭐할수 있는 방법. 그들의 제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보카도. 가이아 이론이 아니라 가설이라 나왔네요. 자, 가이아 가설은요, 이론이다. 아직까지 뭐 되지 않았던, 증명되지 않았던. 앞단어 받아들이니까 됐어야죠. That was not, I had, 여기가, 네. 예시는, been proven, 그쵸? Has not, 이건 뭘까요? 예시인가요? 아직 뭐 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았던 가설이다. 그것은 고대, 뭐야, 땅의 신, 네? 가이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이거죠. 네임드애프터 많이 나오네요. 아까도 그 여자 천문학자 많이 나왔죠? 자, 근데 그 여신은 그리스인들은 뭐 여겼다. 이 에즈가 나오면 수학교로 늘리죠. 그래서 그 여신을 그리스인들은 뭐로 여겼어요? 모든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은 지구상의 뭐로? 원천으로서. 그쵸? 그리스인들은 보았는데 그 가이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자, 이 이론을 써질 수 여러분 써질 수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동사 원형 쓰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해야 된다일 때만 동사 원형 쓰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주장하긴 하지만 그쵸? 사실 진술할 때는 뭐 한다? 시제 일치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 안 써요, 여러분. 이거 낚시로도 낼수 있어요. 자, 이 지구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아닌가? consist of 아닌가? 아, works as구나.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뭐야? 왜 이거 현재형 써졌어? 불변의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제일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단 하나의 뭐로 스스로 뭐하는 그 조율하는 그쵸? Self regulating 같은데. 그래서 스스로 뭐하는 조절하는 유기체로서 단일 조절 유기체로서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 심지어 인간까지도 이렇게 커다란 인티그레이티드 이 단어 저번에 못 썼는데 네 이거 통합된이죠? 이 단어도 여러분 나왔어요. 자 통합된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뭐일 뿐이다? 일부일 뿐이다 이거죠.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similar to 써야 될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비교도 뭐라고 했죠? 병렬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시스템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여기 대수로 받으셔야 돼요. 대 그래서 여기에서 대시 의미하는 건 시스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 인간 유기체 같은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뭐 되는? 발견되는 시스템과 유사한. 그래서 우리는 자가 조절 장치가 있잖아요. 뭐 더우면 땀을 흘린다든지 지구도 마찬가지 그러한 시스템에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시스템의 뭐다? 일부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오직 뭐만이? 뭐야 이거? 종들 써야죠. 종들, species. 그래서 여러분 그 지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뭐만 되는 도움이 되는 종들만 결국은 뭐할 거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도 해로운 것은 스스로 죽이잖아요. 인간이 알아서. 그래서 지구한테 해로운 것은 죽일 거다. 가야 이론은요 공식화되었다. Was formulated. 레이티드. 자, 이론 같은 거를 공식화할 때이 단어 쓴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자, 뭐에 의해서? 과학자의 이 사람, 사랑의 자물쇠에 의해서 이제 공식화되었다. 자, 그는, 연구한다? 지구의 역사를. 근데 여러분, 지구의 역사 연구하는 거는 뭐 별거 없잖아요.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중요한 거는 대기와 뭐 지어서? 관련 지어서 했던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in relation, 그쵸. 그래서 지구의 대기와 관계하여 그 관련을 많이 짓는 게 이제 뭐 연구인 것 같아요. 그는 깨달았다. 동사담한테 뭐뭐라고. 대략 30억 년 전에 박테리아와 수중 생물들이 산소를 뭐 하기 시작했고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산화탄소를 뭐 하기 시작했다?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아무래도 여러분 식물이다 보니까 뭐 식물성 뭐 박테리아가 되겠죠. 아무튼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산소를 늘리더라. 자, 그 다음에 없애다 다음에는 from 써야 돼요, 여러분.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removing from 써요. 자, 그 너무 많은 산소가 생겼을 때, 자, 지금 지구가 뭐 해야 돼? 자기 조절해야죠? 지금 too much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뭐 해졌다? 줄어졌다. 다른 종들을 키운 거죠? 에? 올바른 균형, 뭘까요, 이게? 때까지네요, 까지. 뭐뭐 할 때까지 영어로 뭐지? 그쵸, until, 그 다음에, 뭐 될까요, 여러분? achieved, 그러니까 균형이 뭐할 때까지? 도달? 예, 도달될 때까지. 그래서 도달 맞네요. 그래서 그러한 균형이 reached, 도달될 때까지, 다른 종에 의해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니, 얘들아? 이시 가리키는 게. 뭐가 줄어들었어? 그쵸. 산소, 이거 앞에 있는 산소 봤죠? 산소는 다른 종에 의해서 줄여졌다. 자, 이 친구의 연구는 이끌었다. 지가 연구해 보니 깨달음이 이어진 거죠? led him. 그로 하여금 이어졌다. to. 그쵸? 그래서 일반 동사 목적어 봤어요? to 부정사 쓰죠? 그래서 뭐할수 있도록 지구의 생태가 이거하도록, 믿도록 영어로 뭐죠? 예, believe, 믿도록 이끌었다. 지구의 생태계라는 것은 모든 유기체들에 의해서 이거 control d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빙 써야겠죠? 지금도 컨트롤드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단수, 이스, 워스 써야 돼? 이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워스지? 아, 얘가 생각했던 게 과거라서 그런가? 써요. 이거 시제일치네요, 그러면. 네? 앞에가 과거면, 대수 기준으로 뒤에도 뭐 쓰는 거? 과거 쓰는 거. 그래서 모든 지구 안에,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지구죠? 지구 안에 살아있는 유기체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거죠. 뭐 때문에 지가 연구해 보니까 이거죠. 이해가요? 아, 그래서 지구는 누가 그 조절하더라?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인간이 만약에 지구에게 해가 되면 인간을 죽이는 다른 유기체가 작동하겠죠. 그게 코로나인가 봐요. 자, 그래서 러브스탁에 따르면, 러블락에 따르면, 자, 그들의 상호작용은
캡트죠? 캡트? 예, 해브 캡트. 유지해 왔다. 자연을 균형 속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그 헬프스 PP 써주고 싶으면 여기 for 써야죠. 그래서 수백만 년 동안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시켜 왔다. 그들의 상호작용. 그들이 뭐야? 유기체들이죠? 네. 자, 가이아 이론은 또한 제시한다. 모든 동식물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쵸. 그래서 어느 한 종에서 일어난 것이 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have effect on, has effect on 같고요. has effect on. 뭐에 영향을 끼친다? 다른 전체 뭐에 행성에 영향을 끼치더라 이거죠. 한 종에 일어난 것 여기는 왔어야 될 것 같고. 아, 여기 심한가 보다. 심화 아닐까요? 아닌가? 연결은 놔야 되는데. 아, so that. 아, so that. 아,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저기에 나왔어. 프린트에 나왔어요. 이거 쓰라고. 이거 해석하라고. so that 해석하라고 나왔어요. so that이 뜻이 뭐죠? 그 결과죠, 그 결과. 서로 우리는 뭐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 결과 한 종에서 일어났던 일.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렸어. 그럼 여러분들도 코로나 걸리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가이아 이론은 제시한다. 모든 동식물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 결과 기철이에게 일어난 일은 그 행성 전체에게 뭐를 주더라? 영향을 주더라 이거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숲들 여기 한 종이 피해받는 거죠? 뭐해질 때? 잘려질 때 산소의 감소가 있고 또 이산화탄소는 뭐가 돼요? 역관계니까 증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decrease, 여기는 뭐 쓴다? on increase 쓰겠죠. 자, conversely, 반대로, 그쵸? 반대로 나무의 성장은 여기는 여러분 산소가 감소했는데 나무가 증가, 여기는 증가죠? 이것도 한 종의 변화죠? 나무가 증가하면 산소량을 뭐 한다? increase 쓰겠죠? 그 다음에 뭐를 감소시켜요? 이산화탄소 양을 decrease. 그래서 나무가 없어지면 산소가 줄어들고요. 에? 나무가 성장하면 산소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더라. 자, 이거 뭐 들어가요? 이것도 여러분 나왔어요, 여러분. 프린트에. 뭐라 써야 돼, 이거? 뭐이든? 아니든 뭐 써요? 웨더. 자, 그래서 가이아 이론이 찐이든? 짭이든? 네? 예, 가이아 이론은 우리에게 도와준다. 생각할 수 있어. 좀 더 깊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종으로서. 하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지구상의 하나의 구성으로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들죠. 자, 그러나 같은 그런가요? 아닌가? 아, 이것은 아, 그 결과 인턴 아닐까요? 인턴? 자, 그 결과 이것은 안문장 맞죠? 이거 안문장 받아요. 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당연히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행동을 옮겨야 돼. 행동을 옮겨야죠. 그래서 그 결과 이와 같은 생각은 뭐 할 수 있게 한다. 영감을 준다.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파괴적인 행동을 뭐 할 수 있는 왜이 다음에 투정사 쓰죠. 그 다음 파괴적 활동을 풀어줘야 돼. 억제해야 돼. 억제 영어로 뭐죠? 통제라는 말을 쓰죠. 억제 통제 라임 괜찮죠? 네. 통제 영어로 뭐예요? 컨트롤 아 체인지 통제 아 완전 틀렸네요. 하세요. 바꿀 수 있는 방법. 아, 컨트롤 아니었네. 자, 엔드. 네, 여러분, 2,000원 적립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예 파괴적 행동을 줄이지 말고, 아예 그냥 바꾸래요, 여러분. 네, 바꿔야겠네요. 아,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나왔어요. 이거 뭐 들어가야 돼? 책임 앞에. take 씁니다. take a responsibility예요. 이거 해석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영감을 주더라 이거죠. 이와 같은 뭐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 방식과 책임질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 well-being은 안녕, 건강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행성은 안에서 살아요? 그 위에서 살아요? 근데 행성은 좀 약간 위에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 행성 위에서 뭐 써? on 위치 씁니다. 앞단어 받아서. 이 행성 받아서 위치 써요. 그 행성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5가 정리됐고요.